안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스마트 교실, 스마트 강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데 저희 다림에서 또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이 스튜디오라는 기술을 가지고 직접 아무 도움자 없이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린 스크린 앞에서 이제 또 다른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이런 책상입니다. 높낮이 조정이 되게끔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스크린도 보이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열고서 하겠습니다. 다 지금 이 혼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프로젝터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이렇게 보고 있는 교실의 저하고 자료가 나오니까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실의 내용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컨벤셔널 클래스, 지금 일반적인 교실, 스마트 클래스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사실 칠판 없는 교실이 있었고 이것은 무려 AD 18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10년, 20년 전에 칠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도. 또 온들이라고 한 400년 된 초중학교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당이 있었지만 그 교실에는 칠판이 없었습니다. 이 칠판이 없는 교실에 칠판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실이 시작이 되는데 이 칠판이 있는 교실 이게 불과 이 1800년대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845년도에 소위 초크라는 분필이죠. 분필이 생겨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때 그 멋진 수식을 써놓고 지우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거기서 바야흐로 우리는 프로젝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프로젝터 시대에는 교실이 학생들이 칠판을 보는 시대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교실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교실이 커지는 데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이 교실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100명 교실, 200명 교실. 칠판의 시대는 한 60명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글씨 쓰는 걸 봐야 되고 또 오디오가 가야 되지만 이것이 멀티미디어 환경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이 변화돼서 교실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시대가 이제 프로젝터 가격도 싸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갑자기 유튜브에 무크라는 강의가 MIT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수없이 찍은 강의를 오픈한다 하면서 무크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일반인이 보는 바야흐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이제 유튜브가 또 구글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되는 것도 필요했고 또 그때 통신망이 3G, 2G를 넘어가면서 야 정말 동영상이 핸드폰에 나오는구나 이런 시대가 되면서 2013년부터 우리는 이런 유튜브 강의가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4G, 5G로 가면서 5G에서 6G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th generation, 발음이 좀 이상한데 6차 시대죠. 5차 시대.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이 통신 시대는 100메가가 크게 뭐 이상하지 않다. 적어도 1, 20메가는 그냥 나온다. 50메가가 나오는 거는 4, 5년 전에 생각하면 충격이고 그런 거 한 달에 1,000만 원 내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업 시대가 되었지만 스마트폰에 강의를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스마트 교실이 만들어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를 가지고 만약 이것이 실시간으로 제가 수업하는 것이 녹화 편집 없이
자동으로 자막이 생기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이 가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 강의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스마트 교실을 위한 강의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이 죄송합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그런데 이 스마트 교실의 플립 교실은 이제 우리가 강의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으로 나와진다면 교실에서는 무엇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교실은 이렇게 토의와 질문을 하는 학교로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가지고 미국의 전시회에 갔더니 이분이 왔습니다. 지금 이분 아시는 분 많죠? 이분은 존 버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즉시 연습 없이 한 번에 한 수업이 여기에 있는 이 플립 러닝 강의를 이걸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플립 러닝이 뭐라는 것도 자세히 모르던 방송 기술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처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에 플립 러닝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존 버그만의 한국에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러닝 코리아에서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교실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 교실 수업을 아이스튜디오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에 버추얼 모드든 아니면 AR 모드든, AR이라는 건 이 그린이 없는 거죠. 그린을 쓰지 않고 했을 때에 그 강의를 실시간으로 옆 교실에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화면을 보냈을 때 여기 앉아있는 학생과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질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원격으로 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수업 교실에 듣는 강의가 어디가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챌린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프로젝터로 보고 있는데, 이 프로젝터로 보는 강의하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하는 강의, 컨벤셔널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비교했을 때 만약 이 방식이 못하지 않다면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여기 본 이 강의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강의 그대로 유튜브에 혹은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그 강의를 언제든 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을 이걸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원격과 같이 되기 때문에 교실은 스마트 세상이 되고, 이 스마트 세상에 스마트폰에는 선생님과 강의실 혹은 학생까지 나오는 스마트 교실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이스튜디오를 강의 장치로 쓴다. 그리고 그 강의 장치로 나오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와이파이 5G망 하에 있는 스마트폰이 교실이 되고, 각 학생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듯이 눈맞춤이 일어나면서, 동시 눈맞춤이 일어나면서 선생님 표정과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가 교실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또 그 학생들의 얼굴이 카메라로부터 선생님에게 오게 되는 양방향 수업까지, 한 명이 아닌 10명, 20명도 되는 수업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교실의 혁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치가 여러분 노트북에도 또 회의실에도 작은 스튜디오에도 교실에도 지금 학교에 있는 이런 그 소위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 데들에 있는 스튜디오도 다 이제 스마트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기술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스위처 믹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실, 스튜디오 이런 데에 조정실에 소위 그 컨트롤룸에 오퍼레이터가 들어가고, 저 스튜디오에 선생님이 서서 파워포인트를 앞에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2세대 수업 방식이 있었다면, 이 장치는 소위 스위처 믹서라고 그동안 50년 이상을 사용된 저
이 보수적 정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써야만 됐던 기술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이 스마트 강의를 만드는 것은 편집, 제작, 촬영에 여러 명이 함께 해서 결국은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학생에게 보내는 내용을 만드는 장치로 이것도 이제는 스마트화해져야 된다. 그 통합된 방송국, 스위처, 믹서, 카메라 운영자, PD, 작동 장비를 다 스마트하게 아이스튜디오에서 만드는 방식을 저는 스마트 강의 장치로 하고 여기에 복잡한 기술, 타임 베이스 커렉션이 된다거나 프레임 버퍼링을 한다거나 스위칭을 한다거나 멀티 카메라를 넣어서 믹싱을 한다거나 버추얼 혹은 AR로 그 장면을 아름답게 한다는 모든 방송의 통합 기술을 원터치로 만든 것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변에 아무 작동자 없이 혼자서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 장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있는 교실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장비가 만들어지고 그 교실의 내용이 원격지로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퍼스널 컴퓨터에도 사무실에도 교실에도 컨퍼런스장에도 스튜디오에도 해서 이 모든 곳으로부터 나오는 실시간 강의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 강의가 스마트 교실로 전 세계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는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의 정보를 어디서든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송하는 기술이 됩니다. 이 장치는 지금 이 초간편 메뉴 여기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나오고 여기에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장면 스위칭을 해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비가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소위 과거 M스토 P 지금의 아이스튜디오 300에서 만들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VR이든 AR 기능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듯이 이렇게 VR 스튜디오 여기에 여러 특허 기술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 전자 칠판 기술, 안녕하세요. 또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드는 기술, 장면을 움직이는 기술, M3D의 자동으로 새로운 PD, AI 기능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고 간단하고, 이런 버추얼 기능이 있는가 하면 버추얼이 아닌 교실에서 지금 여기처럼 여기는 실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도 선생님과 자료를 합성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수업에서 하던 방식이 아니라 AR 스위처 스튜디오 방식을 하기 위한 일반 스위처로 못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AR도 VR도 교실에서도 크로마키가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다 여러분 강의를 전 세계로 보내매 있어서 그동안에 만든 어떠한 스위처 믹서 방식이나 방송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VR 칠판, 즉 여기 전자 칠판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스위칭을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버튼 하나에 의해서 이걸 보이고 있고 이 메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스위처가 나오고 되는 이런 장면, 이 자료 여기에 있는 이 자막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인데 이 자막은 파워포인트의 화일에서 여러분이 노트로 쓰면 그것이 앞에 보이게 하는 그런 자막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환경에서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그려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은 지금 이렇게 강의실에서도 만약 그린을 저 뒤에다 놓고 뭐 앞에서 해도 마찬가지지만은 뒤에서 해서 여기 선생님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 보는 장면처럼 나오니까 여기를 학생들이 보면서 질문 대답을 하고 선생님은 여기서 대답을 하되 이때 이 화면이 다른 교실과 다른 지역에 배송이 돼서 실시간으로 여기 있는 학생이 질문을 하고 같이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 보는 클래스를 저는 스마트 VR 클래스다 이렇게 영위하고 플립 러닝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플립 티칭 뒤에서 하는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방식의 문화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하지 않아도 뒤에서 해도 된다 학생들이 제일 보기 어려운 맨 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은 녹화, 방송, 또 원격지와 양방향 수업이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일랜드, 섬마을에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르치는 그런 모든 수업들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방식은 선생님 앞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듯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제 눈이 여러분하고 동시 눈맞춤이 되는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원격지에 이것은 스카이프, 줌 이런 것들을 써서 마음대로 then,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그쪽으로 가고 그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그리고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로 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Which right. one? So my video is like the other class. Yes. But there are a thousand other. 안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시스코 장비나 폴리컴의 장비는 원격계 선생님 한 테레비에 나오고 또 한 테레비에는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텔레프레센스라는 원격 현존 기술인 것에 반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세상에 처음 나온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원격 강의 수업이 되고 와서 봐도 그 강의 내용이 되고 돌아가서 봐도 그 수업이 되고 끝나고 나도 또 그 수업은 있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여러 컨퍼런스에 테스트를 하고 장관님이 오는데도 이걸로 중계를 하고 또 많은 행사도 중계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강의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이것을 사용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강사가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이는 장면도 활용하고 AR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 포럼에서도 이 강사가 여기 있고 자료가 여기 있고 학생들이 보이는 장면을 녹화 중계하고 이 현장에 질문을 할 때는 질문하시는 분이 크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공간을 완벽하게 새로운 AR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강의 방식입니다.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손쉬운 방식으로 더 멋진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수업이 교실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한국 VR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곳 VR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큰 대형 강의실에 이 방식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새로운 교실, 대형 강의실, 강당의 문화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실을 수백만 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처럼 이 멋진 수업의 장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VR 방식의 교실을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교실 안에서도 내용을 더 아름답게 하고 교실 밖에서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고 있는 장면은 지금 제가 실제 영국에서 컨퍼런스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보이면서 질문 대답을 하는 또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한국의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물론 이건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텔레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게 된다. 녹화해서 올리는 소위 원격 강의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방식을 제가 실제로 이것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수업을 했습니다. It's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It was their team's work. And if you look here, it's Africa TV로 방송을 하고 파워포인트 선생님도 실제 질문을 바로 really 누가 like 받고 틀렸다는 게 나와요. Work. 피드백까지를 만든 그런 방식을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원격
강의 시대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아,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LMS에 편집 없이 올라가게 되고 그 강의 내용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업보다도 더 멋진 수업을 만드는 강의가 올라간다면 우리는 클라우드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원격 강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아이스튜디오는 방송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실의 교탁에도 또 여러분 대형 강의실에서도 어디서나 다 이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새로운 강의 시대를 즐기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에 교실에 와서 학생들이 출석을 불러야 오는 학교가 아니라 교실에 오는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선생님에게 공방을 질문하기 위해서 오는 새로운 문화의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생님들은 한번 강의를 다른 학교에서도 또 미국에 있는 수업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즉흥 강의 가서 세미나를 대신 비디오로 대체함을 보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먼저 보고 여기 와서는 질문 대답하는 시간이 되는 그러한 플립러닝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